총기 사용은 허가가 된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총기 쏠 수도 있겠네요. 여기 보면 흔적이 있으니까 저 나무 하나가 꼭지리 꺾어졌죠. 잣나무? 네, 이렇게 하나 됐잖아요. 네. 거기로 떨어진 거. 아. 여기서 한번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주댕이고 이렇게 누워있어요. 뭐 다친 사람은 없고요. 아 예, 괜찮습니다. 아마 저 강 때문에 와가지고 거기다가 위에가 사람 살잖아요. 예. 뭐 소리나 인기척이나 뒤로 확 뛰다 보니까 이렇게 망때린지 모르겠죠. 그래서 떨어져 죽었거든요. 그렇게 추측이 돼요. 현재 봉이산에는 네 마리 정도의 그 멧돼지가 그 출발하는 거로 좀 신고가 돼가지고 현재 11월 2일부터 11월 3일 양일간 전문 포수를 기용하여 그 포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11월 2일, 11월 3일 봉산 입산 금지를 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낮에는 사냥개가 없으면 포획을 못하는데요. 이제 몰아가지고 이제 몰면은 어느 정도 그 지점에다가 포수가 이제 위치해가지고 이제 도망가기 힘든 쪽으로 보는 거죠. 그래서 우선은 그 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포획을 한다는 거예요.